한 주간 화제 뉴스를 뽑아보는 사이언스 핫5 시간입니다. 지난주 시청자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은 과학 뉴스는 어떤 것일까요? 5위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무궁화에서 폐암 억제 물질이 발견됐다는 소식이 이번 주 5위를 차지했습니다. 무궁화 뿌리에서 발견된 이 물질은 폐암세포의 증식을 막는 데 뛰어난 효과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번 연구가 우리나라의 꽃, 무궁화의 가치를 재발견했다고 할 수 있겠네요.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동물이 있는가 하면 동면 기간 동안 잠을 안 자는 동물도 많다고 합니다. 자, 무슨 말인가 하실 텐데 모두 우리의 통념을 뒤집는 동물 고유의 특징입니다. 알고 보면 더욱 놀라운 동물의 세계, 곰이 겨울잠을 자는 시기에 새끼까지 돌본다는 건 정말 신기하네요. 햄버거병으로 불거진 맥도날드의 위생 논란이 좀처럼 사그라지지 않고 있지요.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 맥도날드가 전국에 있는 모든 주방을 일반 소비자들에게 공개했는데요. 신뢰 회복에 나선 맥도날드가 소비자들의 마음을 되돌릴 수 있을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중국에서 흑사병 환자가 발생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국내에서도 각종 의혹과 우려가 새어나고 있습니다. 백신이 없긴 하지만 효과를 보이는 약이 있고 공기 전파가 아니라는 점에서 막연한 두려움을 가질 필요는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인데요. 다만 흑사병이 발병한 지역을 여행하는 분들이라면 야생동물을 접촉하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최대 시속 1,220km, 서울과 부산을 단 20분 만에 주파하는 차세대 교통수단 하이퍼루프가 내년 두바이에서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에는 미국에서 수차례 모의 주행에 성공하면서 두바이 건설 계획의 전망을 더욱 밝히고 있는데요. 어마어마한 속도만큼이나 개발업체들의 기술 경쟁도 과열되고 있다고 하니까요. 하이퍼루프가 몰고 올 인류 교통수단의 변화의 바람은 이미 시작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사이언스 핫5였습니다.